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장광부예요. 자장광부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했죠? 근데 저녁이 되니까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맞잖아. 날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오늘은요, 음식을요, 양반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를 바꾸세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자리를 바꾸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는 여기 앉고 내가 소통하고 자기야.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이 음식을 한번 해봐 여자 심정을 알아. 오늘은 그 김치볶음밥, 예, 김치볶음밥 만들 거거든요. 김치볶음밥하고 어묵국하고, 예, 어묵국하고 계란말이도 좀 해서 좀 먹어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셨네. 그래서 김인정님 오시고, 영수님도 오시고, 라라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육수를 직접 멸치하고 멸치, 예, 멸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 형님도 오시고, 형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다시마하고 땡초 좀 넣어가지고 육수를 미리 끓여놨어요. 예. 여기다 무하고 이제 요 무하고 이제 어묵 오뎅 넣고 이제 끓이면 되거든요. 민기님 오시고, 불륜불륜도 오시고. 저 어묵을 썰고. 손질라 살살해. 아, 첫사 영인이 오셨어. 반갑습니다. 식혜님도 오시고. 제니 보장님 오시고 반갑습니다. 벌써 바라겠냐? 아니요. 물을 좀 이제 좀쌀 거거든요. 물을 좀 써서 시원하게 해서 좀 먹어보려고. 고맙습니다. 예, 이모님께서 소통해 주신 소통. 손빌라 조심하고. 손빌 것 같아. 그거는 조심해. 괜찮아. 홍고추 좀 썰고, 홍고추는 여기 옆에다가 좀 놔둬야겠다. 이제 여기다 물을 넣고 먼저 끓을 거거든요. 물을 좀 넣고. 이제 국간장 좀 넣고. 네, 박덕자님 후원 고맙습니다. 따따봉. 아이고, 우리 박덕자님 감사합니다. 네. 소금 조금 넣고 아, 비성 선생님도 오셨어요. 맛을 한좀 넣고. 반갑습니다. 블링블링도 오시고, 아, 네, 반갑습니다. 다진 마늘 좀 들어가고. 요거 이제 그 어묵 넣기 전에 미리 이제 육수 좀 끓이는 거거든요. 참치에 조금 넣네. 참치액을? 참치액을 한 큰술만 넣고. 아우, 좋다. 국물 한번 먹어봐. 자기야, 먹어봐봐.
싱거우면 소금 좀 더, 소금만 조금 더 넣으면 돼. 어때? 응. 괜찮지? 응. 싱거워? 괜찮아. 괜찮아? 어묵을 살짝 어묵부터 넣고 어묵이 조금 많다. 다 넣으면 안 되겠는데? 네, 부들부들요. 김치 이번에는 여기서 저기서 좀 들어와서 먹는 거예요. 네. 아, 양평댁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보다 잘해요. 아, 김치 더 잘게 써도 돼. 더 잘게. 너무 크나 보다. 김민수님 오셨어요. 홍희연님 오셨어요. 희연님 오셨어요. 저비승현님, 정강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이제 다 들어간 거야? 응. 어? 응. 뭐 넣을 거 없어? 이제 파하고 내가 파놓을게. 대파하고 홍고추하고 딱 넣으면 끝나. 그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누비님 12시 전에 먹겠대. 네, 문어님 잘해요. 예. 홍 의사님께서 동기상 좀 풀어라고 잘한다고. 원두커피님께서 나보다 잘한다고. 아, 네네, 김사랑님. 어? 너무 많이 따랐나? 어, 조금씩 너무 많이 따랐나? 됐다 됐다. 아, 강남자님 반갑습니다. 불을 좀 줄여야겠다. 보라님 반갑습니다. 무론님 반갑습니다. 비성승 난리났다. 비성승 선생님께서 난리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봤어? 봤어. 응. 어, 불이 센가 보다. 불 좀 줄여야겠다. 불이 줄였어. 줄였어. 불 더 줄여야겠는데.
그래서 다 따르면 되겠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비정청장님, 서약 오늘 그냥,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비정청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서약. 네. 아, 서약 한번 부리겠습니다. 네. 오. 어, 저거, 자, 그래서 처음 한 거 치고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더라고, 계란을. 계란물을 붓고 또 젓고, 붓고 젓고. 그래서 이어가더라고. 오, 잘 됐다, 노릇노릇하게. 두께가. 아, 장영준님 반갑습니다. 아, 저게 기름 좀 두라고. 기름? 할까봐. 어. 다 했어야죠. 아, 다 했대요. 고마님, 이모, 이게 바로 계란 말입니다. 잘 봐요. 예. 예. 근데 전문 기술자는 직각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던데. 옆면도 딱 이거라고. 옆면 딱 이거라고 딱 세워놓더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산모리님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된디야. 수동그이님 오셨어요. 예, 김상아님. 됐다. 잘했어요. 다 됐습니다. 원래 식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라야지 이게. 안 눌러보는데. 파가 다 삐져나왔다. 스팸이 또 많이 들어가면 괜찮지? 우리 부위가 기름이야. 응? 기름이야. 응. 응, 파기름 있어. 일주일 양이 좀 작나? 됐다. 참기름 한 방울 먹어도 맛있어. 어, 참기름은 이제 다 하고 나서. 한 두 숟갈.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밤 넣어주고, 마지막에 불 끄고 나서, 그 참기름 넣고, 밥을 넣겠습니다. 밥 다 넣어야 되나? 다 넣어야겠다. 밥 다 넣어야겠다. 오, 밥이 많네.
꼭 누르지 말고 고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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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지 말고 고스르기 고스르기 불을 끄고 나서 참기름 넣고 싹 한번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그거 계란 위에다 얹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천 첫 솜씨 치고 다 된 거야. 괜찮아. 나보다 잘했어. 자기가 잘했지. 맛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어묵국은 어때? 어묵국 맛있다. 되게 맛있어. 치즈, 치즈 올려가지고. 어디다가? 김치 볶음밥에다가, 치즈 올려도 괜찮대. 아, 주부 잘했다고요? 전주부. 전주부라고요. 네, 삼탄 라벤더님 반갑습니다. 네, 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라고요, 요리를. 스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괜찮네.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25분. 그럼 딱 한 시간 걸렸네. 한 시간? 한 50분. 무도 잘 익었다. 아, 맛있다. 많이 먹어. 지프랑톤 맛있대요. 예, 맛있대요. 맛있어. 잘했어요.
케첩 여기다 좀 놔봐. 여기다 좀 뿌려봐. 야, 군침이 돈다고. 케첩은 어떻게 만들지? 도마도 갖고 만든 것 같은데. 응? 도마도 갖고 만들지. 신선로. 신선로는 못하죠. 예, 어려워가지고. 응. 신선로. 신선로는 뭐야? 응, 있어. 응? 무슨 탕 같은 거 있어, 탕. 그 뭔 소리야? 탕. 탕. 여러가지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신선로 요리. 난 못 만든 거. 응. 자, 유승승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플라이님 반갑습니다. 와, 궁중 음식이지, 맞아, 궁중 음식. 알죠? 예, 신선호. TV에서 봤어요. 동굴, 동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묵탕 제가 만들었어요. 네, 국한님 반갑습니다. 유순수님 어서 오세요. 케첩을 좀 많이 뿌리려고 했지? 조금 뿌렸어? 케첩? 응. 내가 케첩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응. 예,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코코치님 어서 오세요. 아, 가습기 청소하고 계셨구나. 밥을 왜 이렇게 많이 퍼서? 많이 퍼서? 응. 짠 좀 남겨. 먹어도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다시 이쪽 거는 안 건드렸어, 가져가. 나도. 이쪽 거는 안 건드렸어.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네, 아, 유 선생님, 예. 네, 인사 한 세 번 드린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세 번이었어요, 세 번. 네, 아이고, 우리 산뜻한 라벤더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 반갑습니다. 계란말이 그 다 먹고 좋아. 괜찮지, 계란말이도? 어, 다 먹고 좋으라고. 아, 예. 아, 렉이, 렉이 조금 있구나.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사방님이 밥을 주니까 맛있냐? 맛있어. 아이고, 강릉 남자님 어서 오세요. 식당 공깃밥 기준으로 해요? 글쎄요. 많이 안 먹어요. 식당 가면 공깃밥 기준으로 한 두 공기밖에 안 먹는데. 네, 두 공기 정도. 자기 다 먹었나? 응. 안 배불러. 배불러? 이거 나? 아니, 다 먹었나? 배불러 안 먹어. 배불러? 어, 예. 쌀이 올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쌀이 들렸어요. 오, 다 먹죠, 예. 어묵도 괜찮다. 잘 됐냐? 가자. 가자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과자.
가서 아무거나 잘 먹어요, 무조건. 아, 오늘 성공했어요. 오늘 후식은 뭐야? 팝콘. 아, 자기 얘기한 거? 딱 튀겨 먹는 거? 전자레인지에서 데워가지고 먹더라고. 먹는 팝콘. 다 먹었죠?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치우겠습니다. 제목 삼겹살. 삼겹살 그대의 식감에 쫄깃함에 나는 반해버렸다네. 가즙 아니 육즙이라고 해야 되겠지. 씹으면 씹을수록 내가 마치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상상을 한다네. 그대를 씹고 있을 때 내 입안에는 마치 피겨 스케이팅의 스파이럴 같구려. 아름다움 그 자체구려. 그대의 쫀득쫀득한 마블링을 볼 때면 호흡곤란이 올 만큼 숨쉬기가 힘들구려. 그대가 불편하고 한몸이 돼서 지글지글 나는 소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구려. 사랑한다, 나의 친구 겹살아. 여러분들, 쫀득쫀득한 마블링의 삼겹살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굿나잇. 잘 자요. 고맙습니다. 삼겹살은 다 좋아하지, 자기야.